230쪽 여러분 뭐 재산 신탁 재산 특례는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31조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비치가 있네요. 그 밑줄 대장세 밑줄 좀 한번 쳐주시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 대장을 비치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이때 바로 과세 대장에 기재하는 걸 뭐라냐? 저것 여러분 등재랍니다. 등재. 231조 보고 계십시오. 그래서 재산 6번 재산세 과세 대장 등의 비치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재산세는 과세 대장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대장세, 대장, 과세 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재산세 과세 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뭐죠? 과세 대상별로 어떻게 하라? 구분하여 과세 대장을 작성하라 그 얘기죠. 과세 물건별로 구분해서 과세 대장을 작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재산세 현황 보고 갑시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자, 밑줄 공부상 등재 현황 하나. 그다음에 뭐 사실상 현황 밑줄 하나. 이두 놈이 뭐하면 다르면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 잡아라? 사실상이죠.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자, 세부담 상한선 보죠, 여러분. 요거는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입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정 공통사항. 그럼 이때 세부담 상한선은 즉 이제 우리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어? 산출세액이 나왔어. 그러면 그걸 그대로 고지서를 보낼 거냐? 아니, 고지서 쓰기 전에 한번더 마지막 뭘 따져라?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 연도 세액과 직전 연도 세액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해서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고지서 보내지 말고 작년 거와 비교해보라는 얘기야. 작년 거. 그러면 작년 거에 자, 상한선 원칙 몇 프로죠, 여러분? 동그라미 150%. 예. 그러면 결론은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 여러분? 150%. 그러니까 올해 부과할 수 있는 건 작년 세액의 150%가 최대다 그 얘기입니다. 150%를 뭐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꼭 기억할 게 이거죠. 원칙 몇 프로 상한선? 150. 근데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그 예외가 바로 여러분 양가로 1, 2, 3 묶어두시고 예외죠. 근데 이 예외는 1, 2, 3은 다 뭐야? 주택이죠. 주택. 그래서 주택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인 소액 주택에 따른 몇 프로 여러분? 105 밑줄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얼마? 110. 예. 그다음에 6억을 초과 몇? 130이야, 150이야. 130 동그라미.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면 130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왜냐면 예.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은 150%다.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농후해. 그래서 주택일 땐 제일 높아도 얼마야? 130이죠. 예, 그래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150이래. 주택에 한해서 105, 110, 그리고 최대 얼마? 130이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밑에 2번 직전 연도 해당 재산세 이 따지는 거 들어가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런 데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서 문제 하여튼. 자, 그러나 우리는 버려야 돼. 자, 그 다음에 235조. 자, 납세 의무 편의제도. 뭐 나왔죠, 여러분? 물납과 분할납부 나왔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는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 재산세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물납이 인정되는 건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는 재산세만이죠. 그런데 작년에 바로 여기서 개별 문제가 나옵니다. 물납에서 개별 문제 235쪽의 실무 절차 내용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올해는 안 나와.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재산세 물납 대상자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는 사람? 1,000만 원 초과자. 요것만 밑줄 치시고요. 1,000만 원 초과자. 그다음에
그럼 뭘로 물납할 거냐? 뭘로 물납할 거냐? 거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죠. 해당 지방자치단체 어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죠. 자, 최근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과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부동산을 두 개를 갖고 있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여기 서울특별시 어디에도 갖고 있고 강동구에도 안 갖고 갑이. 어이, 재산도 많아. 씨.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대. 자, 이때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부과 되는 거죠,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 거고? 강동구 구청장. 그러니까 강동구 구청장이 먹으라고.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 된다고요? 성남시장이 된다고. 근데 요거를 물납하겠대, 지금. 뭐 한다고요? 물납하겠대. 그럼 이때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거로만?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설사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에 물납할 때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요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네, 한번.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과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성남시에 대한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또 생각해봐야 되나? 다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과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성남시에 있는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맞아? 틀려? 맞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냐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웠는데 이거를 뭘로 나온가? 사례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게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외웠다고 해서 그걸로 문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란 얘기야. 이걸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례를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법은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양은 넓어지고 내용은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16개짜리라고 시간은 그냥 7주를 끝내라고 그러고 있고. 씨. 못 끝내. 자, 그래서 결론 물납은 요 정도만 보시고요. 분할 납부 갑시다. 그러니까 세법이 자꾸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쉽게만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자꾸 어떻게 되고 있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도 어려운 건 아마 쌍꺼풀 터집니다. 그냥 줄줄이.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따로 있는 거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맞춰야 돼. 어렵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오는 거는 맞춰야 된다. 그게 저는 몇 개를 목표냐? 12개, 13개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16개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지고. 자, 그다음에 236조 분할 납부 갑시다. 요거는 별표 두 개. 개정됐죠, 또? 아씨, 작년 물납 나왔고 못 나오기 때문에 분할 납부에서 물어보신데 개정까지 됐으니 뭐. 금상첨화라고 하죠, 이거를. 별표 두 개? 첫째요? 자, 그럼 분할 납부 대상자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밑줄 500만 원 초과자. 요게 바로 분납 대상자야. 그 자는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일부를 일부야. 일부를 분할 납부하는 거죠. 이걸 전부로 이렇게 고쳐놨어. 아, 돌아버립니다. 한 글자 고쳐. 일부를 전부로. 그게 고사장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일부인지 전부인지 그냥 급하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개정된 거죠. 올해 몇 개월이네? 2개월이네. 여기다 동그라미 시뻘겋게. 작년까지 며칠이었어요, 여러분? 45년이었다가 올해 똑같이 저거 옆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납기간은 다 몇 개월에 이제 2개월이죠. 다만 재종은 얼마 초과자지만 보유세인 재종은 얼마 초과자지만 500만 원 초과자지만 양도소득세는 얼마 초과자죠? 1000만 원 초과자. 이것만 달라. 쓰질 못해, 쓰질 못해. 자, 분납 대상자를 본다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이 나오는데, 자,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나오는 거 요거야. 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납부세가 얼마? 500만 원 초과자다고. 그런데 양도세는 요게 얼마? 1000만 원 초과자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과 대상 기준 금액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 봐 달라는 얘기야, 여러분한테. 그런데 뭐는 분납 기한은 그냥 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다. 2개월 이내다. 요거는 세 놈이 똑같다, 이제. 오케이?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 분할 납부세액. 믿죠? 요 분할 납부세액이란 말을 자꾸 놓치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려버리는 거야. 자, 분할 납부세액 밑줄 치시고 적으세요. 분할 납부세액은 뭐를 말하냐 적으세요. 분납 기한 시. 당초 납부 기한이 아니라 언제 때? 분할 납부 기한 시, 분납 기한 시, 납부할 수 있는 뭐야? 최대 세액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양가리 보면 분할 납부 세액 밑줄 쳐놓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분납 기한 시, 납부할 수 있는 뭐야? 최대 세액을 말한다고. 당초 납부 기한이 아니라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최대 세액을 말한다고. 이때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예, 1000만 원 이하냐, 1000만 원 초과에 따라서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다라면은 그 고지세액점 밑줄 500만을 뭐 하는 금액이고 500만을 뭐 하는 금액이야?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야. 그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해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러면 그 고지세액의 몇 프로? 50% 이하야. 이하를 언제 낼 수 있다?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이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돼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 여러분 건물분 재산세 나왔어요. 그럼 이 자료가 주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납부 기한이 언제다라고 빨리 무엇을 박아야 돼? 7월 말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죠. 그랬던데 고지서를 보니까 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세액이 800만 원이 나왔다. 얼마요? 800만 원. 그럼 얼마 초과했네? 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이 고지서 받은 사람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500만 원 초과자니까. 그럼 나는 당초 납부 기한 말고 한 번 더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분납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그러면 응? 이날로부터 2개월 이내다고. 그럼 언제야? 9월 말까지죠 뭐. 그래서 요때 7월 말일날에 한번 내고 2개월 후인 언제? 9월 말 두 번으로 나눠서 내라 그 얘기죠? 그럼 이때 분할 납부세액은 언제 때 내는 걸 말한다 해서 납부기하냐 분납기하냐 분납 요때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럼 그 책을 보면 뭐랬어? 500만 초과하는 금액.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600만 원, 700만 원 내면 되겠네. 맞는 말이야?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그럼 500 초과 600, 700, 800을 이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뭐 고지된 세액 중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최대액이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고지 세액 중에서 500만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를 말하냐 그러면 300만 원을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란 얘기야. 그럼 당초 기한은 최소 얼마를? 5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예. 그럼 시장아, 나 이때 400 내고 이때 400을 낼게. 그러면 끊어줘, 안 끊어줘? 안 끊어준다니까? 그럼 이때 600을 내고 이때 200을 낼게. 끊어줘, 안 끊어줘? 끊어준다니까, 이때는.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이 300이란 얘기야.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려우면 헷갈리면 그냥 앞, 항상 앞에 게 당초 요때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옆에 언니한테 오늘 돈을 빌려서 어제 지갑을 안 들고 왔대. 그래서 자기야, 돈 있으면 5만 원만 좀 빌려. 나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야, 미안해. 그래, 언니 5만 원 빌려줬어. 그 대신 담보 제공하셔. 그래갖고 이제 담보 받아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한번 해보고 이때. 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왔는데 언니가 아, 나 원래 또 지갑 못 갖다. 나 일단 지갑 있는 게 만 원밖에 없으니까 만 원만 벗고 4만 원 나중에 주겠대. 그때는 창문 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야, 아, 지갑 안 갖고 일단 지갑 있는 게 4만 원밖에 없네. 4만 원만 얹지 그럼 만 원쯤 나중에 줄게. 그럼 받아 안 받아? 근데 만 원만 주고 4만 원 나중에 준다. 그러면 창문 열어야 되는 거죠. 저기 줘봐, 창문 열 수 있게 돼 있잖아. 크잖아. 밀어버릴 수 있어요. 밀어버려.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그 밑에 봅시다. 자, 천만 원 뭐하면 초과할 때에는 그러면 분납견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래서 2천만 원 왔어. 여러분 2천만 원짜리 고지서 본 적 있어? 없어요, 아직도? 촌스럽긴. 나도 못 봤어. 뭐가 있어요, 고지서 날라왔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한 번에 다 내기. 시장아, 나 주장 나눠서 낼게, 두 번으로. 그래? 그러면 천만 초과할 때는 요 분납기한테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세액이 얼마냐는 얘기야. 거기 책을 봐. 얼마래서? 50% 이하라고 됐잖아. 그럼 얼마까지? 천만 원까지가 낼 수 있는 무슨 금액이야? 최대 금액이 된 거죠. 그러면 당초 기한에 얼마 이상을? 천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 자, 시장아, 나 1,500을 내고 500 이렇게 낼게. 끊어줘, 안 끊어줘? 끊어줘야죠, 당연히. 근데 이때 500을 내고 이때 1,500을 내겠다. 끊어줘, 안 끊어줘? 안 끊어줘. 근데 나는 꿋꿋하게 500을 냈어, 이때 그냥. 꿋꿋하게 얼마 냈다고? 500.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금부가 됩니다. 최소 얼마? 500만 원을 내야,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냈게 되면 500만 원 부족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돼. 그러나 이렇게 내면은 이때는 가산금이 있는가 없는가? 없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3번 분할 납부 신청 잠깐 볼게요. 1번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한자가 아니라 하려는 자는 밑줄 언제까지?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야. 아까 고지서는 며칠 전까지 보내고 그랬고 5일 전까지 보내랬고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떠라 제출하라. 근데 저기서 여러분 분납은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저거 허가사항 아님. 그러니까 내가 분납하겠다 그러면 분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는가? 근데 물납은 허가사항이야. 물납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물납하겠다 해서 물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에 뭐를 받아야 되는가?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분납은 허가사항은 아니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신고사항이야. 신고사항. 신고와 신청은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죠. 신고는 단독행위고 신청은 청약이죠. 다 알아들은 거죠? 뭐 민법에서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니야. 2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 저기 따르면 저 8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고지서를 말하는가? 저 고지서를 몇 장을 끊어줘라? 두 장. 그래서 거기 밑줄 어디? 예, 납부 기한 내 납발 납세 고지서 여기 밑줄 하나. 그다음에 다시 밑줄 분할 납부 기한 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 한 장 몇 장으로? 두 장.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납세 의무자한테 5일 전에 고지서가 날라왔어. 날라왔는데 이게 얼마 초과니까? 500만 원 초과니까 나는 뭐 하겠다? 분납하겠다. 그래서 납기 개시 전까지 뭐 하면 분납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가 요 한 장으로 온 걸 몇 장으로 끊어주라고? 두 장으로 끊어줘라. 그 얘기죠.
끊어줘야, 수정 고지서를 꺼내줘야만 은행에 가서 납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납부기한 날 납부할 납세 고지서 한 장. 그 다음에 뭐, 분납기한 때 납부할 납세 고지서 몇 장으로 끊어줘라? 두 장으로 끊어줘라? 그 얘기야.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됐죠? 예. 자, 237조. 부가세 갑시다.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모르는 애라? 지방교육세죠. 근데 여러분 거기 양가로 2번에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재산세 가로 열고 있죠 여러분. 네. 네, 거기 가로 열고 1000분의 1.4의 세율 및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한세율에 따른 재산세액. 여기까지 밑줄. 어서 봤던 기억나나? 네, 거기 밑줄 쳐요. 1000분의 1.4의 세율 및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한세율에 따른 재산세. 여기까지 한 줄이야.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뭐죠? 네, 그렇죠. 도시지역분이야. 그 밑줄 친 게 도시지역분을 말하는가? 그러면 도시지역분은 지방교육세 부과대상인 재산세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동그라미 제외하라라고 했어. 제외.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소의 징수 면제할 때 제가 이렇게 썼죠,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이렇게 놓고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여러분 뭐 400만 원 나왔어. 그다음에 도시지역분. 요 도시지역분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국계법상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배우셨죠? 이때 용도지역은 몇 개로 구분해? 네 개로 구분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지지역, 자연지역. 아이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냥 도간 농자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거 바로 도시지역을 말하는가. 도시지역 아니면 부동산일 때는 한 번 더 도시지역분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당연히 어디야? 국계법상 도시지역이 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농어촌 지역은 없어. 어디?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군, 읍면 이런 데는 못 때리는 거지. 뭐가 아니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도시지역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세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 지방교육세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지방교육세는 얼마냐? 그 얘기야. 얼마야 돼, 지방교육세는? 20%라며. 자, 뭐의 20%냐, 그 얘기 여기서. 500만 원의 20%라는 얘기야? 요걸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 20%라는 얘기야?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요놈의 20%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얼마 되는 거 여러분? 8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가르고 닦고 그 의미를 설명한 거야? 그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나눠졌을 때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순수 뭐만 갖고 재산세만 가지고 때려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제외한 뭐만 갖고 재산세만 갖고 요놈의 몇 프로 때려라? 20%를 때려라 그 얘기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변기세가 있네. 마지막. 자, 같이 보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세의 납기. 밑줄 하나. 재산세 납기. 이 두 놈이 뭐 할 때는? 같을 때는 지역 자원세 고지서 따로 보내지 말고 어디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뭐 동그라미 나란히 적어. 나란히 적어. 요걸 뭐라고 한 거야, 여러분? 병기. 고지할 수 있다. 밑줄 할 수 있다. 뭐랬죠, 여러분? 임의 규정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 재산세 고지서 날라가니까 지역 자원시에서 고지서 따로 보내지 말고 여기 어떻게 하라? 병기. 나란히 고지하라. 그래서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고지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납부하는 사람도 한 번에 끝내는 거고 과세관청도 고지서 몇 장 날라가는가? 한 장만 날라가면 된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고? 부가세고
지역 자본시는 뭐야, 여러분? 병기세.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네. 예. 자, 가고요. 우리 빨리, 아이고, 큰일 났다, 진도는. 자, 여러분,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은, 예. 257쪽에 보시면, 예, 목적 부가세와 목적세에서 지역 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라든지, 예, 지방소득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죠, 여러분? 물론 지방소득세가 최근에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뭐 또 다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74쪽 종합부동산세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이제 몇 문제 나왔냐? 자,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문제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틀렸어. 실무 절차 규정을 답으로 물어봤어. 실무 절차 규정. 이런 내용을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할 만한 성격의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오시다 라고 판단했는데 출제한 교수가 대학교 교수가 낸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내버렸어요. 실무자. 국세청에 근무하시던 분이야. 내갖고. 실무자가 문제 내면 어려워져요. 그냥 법률 갖고 물어보는 것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 그 출제자가 대학교 교수님한테 출제를 하면은 그냥 대학교 교수님은 그냥 자기 아는 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문제 내면 되는데. 그럼 우리도 편안해져. 근데 실무 담당자, 뭐, 무슨 정부 조직이야, 무슨 국세청이나 기획재정, 무슨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에다 문제 내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보다는 뭘 더 줘야 해? 실무 절차 규정을 더 줘야 해. 아, 그러니까 이런 게 툭툭 나오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을 좀 이렇게 좀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좀 내줘야 되는데 이게 뭐 공인에게서 세무사한테 물어볼 것들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부담스럽진 않아요. 어차피 하나하나 별로 차이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문제, 제가. 이걸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선생들을 만나면 항상 그 고민한다.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 자, 그럼 우리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실무 수준까지 물어보는 것까지 들어갈 거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들어가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이게 40문제짜리면 죽으나 사나 할 텐데, 16개 맞겠다고 여기다 또 일로 매진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맨날 고민해요, 그거 선생들이. 그래서 역시 뭐 일단은 저도 뭐 고민을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 먼저 잡고, 예, 나중에 좀 심화 과정에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한번 좀 잡아갖고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274쪽. 자, 한번 하죠. 종합부동산세 의의. 자, 갑시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뭐가 부과됐어요, 여러분?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밑줄 쳐져 있죠? 자, 요게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재산세 과세를 전제로 하는 거야.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가 된 부동산 중 자, 밑줄 가장 중요한 말이죠. 뭐죠,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로 부과하는 국세죠. 지방세가 아니라 뭐야, 이제 국세로 넘어왔다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격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재산세가 같습니다. 얘는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5조 과세권자 빨리 확인합시다. 자, 이제 우리 지방세가 아니라 뭐니까? 국세니까. 과세권자가 밑줄, 어디? 납세지에 관할, 누구야? 세무서장이죠. 우리 재산세 할 때까지 누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지만 국세를 넘어오는 순간부터 무조건 누구야? 세무서장. 세무서가 과세주체 과세권자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납세무자 잠깐 보죠. 최근에 이것 한번 나온 적 있네요. 납세지를 보면 자, 요 종부세 납세지를 보면 국세고 그러면 국세로 넘어올 때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했죠? 그러면 주소지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내고 법인이나 단체도 내고 심지어는 비거주자도 내. 국내에 있는 이상은.
그럼 이때 개인은 밑줄 어디를 납세 지난다?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로서 소득세법상 어차피 개인은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그냥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따라가겠다 그 얘기야. 근데 이때 소득세법상 납세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주, 소지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개인은 어디서 내면 된다? 주소지에서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이제 법인이니까 여기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있냐? 상법상 영리법일 때는 본점 소재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등일 때는 어디로 한다? 주사무소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바로 예, 납세지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께 이해를 시키려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전국에서 가장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시군구는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구입니다. 그래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가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이유는 뭐야? 법인의 본점들이 바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중심 상업지역이잖아. 명동 정 기억이 안 나면. 그럼 저는 여러분들 강조 싶은 건 뭐냐? 본점은 항상 어떤 법인을 말한다고 그러면 영리 법인의 본거지를 말하고 주사무소는 어떤 법인을 말한다고 그러면 비영리 법인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 다른 말로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비영리법인도 낸다 안 된다? 낸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누구야? 비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가 있어 없어? 없어.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소득 발생 장소도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주소지가 없는데. 또는 본점 주사무소 소재도 없다. 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소득 그러니까 이게 다 없다는 얘기야 얘들은. 그럼 일로 가 못 가? 못 가.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소재지죠 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3번. 주택이나 토지 어디 가고 있으면 소재지죠. 다만 그게 둘 이상일 때는 그때는 어떤 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거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각주 표시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했다. 시, 군, 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갖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하남시 뭐 줄줄이 흩어나버렸어. 그러면 개인은 어디 가야 되는 거고? 주소지.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박스 과세 구분 및 세액 있죠? 요거 별표 두 개 표시를 했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종부세 기본 구조다 그랬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나왔을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두 가지. 뭐와? 주택가. 그 다음에 뭐죠? 토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맨 밑에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뭐에 대한 거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뭐한 거? 합한 세액으로 하라 그랬죠.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그러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뭐와? 토지입은 뭐와? 종합합산세액과 또 토지입은 뭐? 별도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을 한다?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게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결론,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뭐, 주, 종, 별, 이렇게 외우자. 저는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주부님들 보면 항상 제 눈에는 천사로 보입니다.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죠. 저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위풍당당, 보분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주정벌에서 온 천사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이거 썼대. 한마디 하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전폭 지원해주라. 그래서 저녁은 반드시 먹고 들어올 것. 애들 계속 온종일 뺑뺑이 돌려갖고 예, 확 들어오면 그냥 지쳐버리게 하고 자게 만들어버려야 돼. 아니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 사장님들이야 그냥 뭐 여기 어디 독서실이나 이런 데 뭐 가고 혼자 공부하시면 되지만 주부님도 집에 가면 또 가정 살림하라 애 챙겨라 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땐 주부예요 아니요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합격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가정을 일단 버려야 돼. 시험 볼 때까지만.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낫습니다. 집안 챙기고 공부하다가 떨어지면 그거는 애한테도 그렇고 부인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 떨어졌다 나?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어씨 내 친구처럼 3개월만 공부하고 붙었다고 그러는데 어씨 난 우리처럼 1년 다녀온 것 같은데 내 친구처럼 3개월 만에 붙었다는데 뭐가 붙었어? 2년이 빠진 거죠? 이씨 2년 3개월 만에 붙은 거다고 무슨 3개월 만에 붙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거 3개월 만에 붙었다는 거. 그러면 3개월 만에 붙었다는 것은 뭐가 앞에 빠진가? 2년을. 이상하게 우리 공인 중에서 이거를 무슨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 8개월에서 그냥 1년 8개월이라서 이제 8개월 만에 했대. 꼭 연을 빼. 그냥 우리 집 아저씨도 또 오해하잖아. 몇 개월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자, 결론 냅시다. 좀 꼭 좀 붙으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종부세 과세 대상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무슨 별? 주정별. 예.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은 뭐랬죠? 주정별은 얘들은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누진세율로 과세 내드립니다. 라고 했어. 얘들을 전국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내들은 비례세율로 과세내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섞어놓고 여러분한테 이거 시험 과세 대상 찾는 문제가 그렇게 나왔던가 최근에. 그다 작년에 더럽게 어렵게 나온 거죠. 자, 작년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어렵게 갖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 먼저 잡아놓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야? 세 가지. 뭐? 주정별. 근데 이걸 왜 못 찾냐? 주정별로 나오질 않고, 시험에는.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 토지, 별도합산 과세 토지, 분리 과세 토지 섞어놓고 찾아봐라니까 못 찾아서 틀리는 거지. 주정별을 몰라서 못 찾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 구분을 못하면 분리과세 토지 구분,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다음에 종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거를 못하면 결국은 어디까지 못 오는가? 종부세까지 못 오는 거야, 종부세까지. 그래서 제가 토지 구분에 계속 시간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그걸 못하면 여기까지 못 와. 시험에 주택, 종합합산 과세 토지, 별도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 종합합산 과세 토지인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가 뭐니까? 종합이니까 종합성 과세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사무실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 뭐야? 별도 그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농지가 나왔다. 그럼 농지는 뭐야? 007 분리 과세 대상이 비례세율이야, 누진세율이야? 비례세율.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물어본다고. 시험에는 이해하셨어요? 예. 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이 바로 그림이 그려진 게 276쪽이에요.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예, 구분,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예,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그림이 이해가 되신 분은 종부세 끝난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 그림이 도대체 뭐냐, 씨. 이렇게 눈 아파 죽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조금 힘든 거고요. 자, 준용규정 갑시다. 자,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양가리번 법률에 대한 준용, 양가리번 조례에 대한 준용 여기까지만 묶으시고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까지만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확인만 하고 넘어가십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나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밑줄 재산세,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즉 법률에 따른 비과세, 면제, 경감 규정은 종부세 부과함에 있어서 어떡하라? 준용하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법에 의해서 재산세가 무슨 대상이면 비과세 대상이면 종부세도 뭐하라? 비과세하라 그 얘기 여러분. 다시 한번
법률에 따라서 재산세가 법률에 따라서 재산세가 면제 대상이다. 면제가 뭐래서 여러분? 면제가 뭐래서 100% 감면을 말한다고 그랬잖아. 100% 감면. 그럼 100% 감면 받으면 재산세 내야 안 내? 안 내는 거죠. 그럼 종부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면제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감면 나와요. 경감이 있죠. 예수의 50% 감면이다. 그러면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다. 그럼 그 50% 감면 대상을 그대로 끌고 와서 어디로 끌고 가라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50% 감해줘라 그 얘기야. 이게 무슨 규정이야? 준용규정. 그래서 법률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감면이나 면제 이런 거 다 준용하라. 그 다음에 277조. 자, 이제 모두 나와라. 조례. 그래서 조례에 따른 시군. 시군의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 종부세 어떻게 하라? 준용하라. 여기까지만 보세요. 예. 더 들어가면 좀 많이 위험해져. 자, 아, 설마 이런 거 나오겠어? 그러다 작년 나왔지만. 자, 그 다음에 278조부터 쭉 넘어가갖고 우리 어디 왔죠, 여러분? 299조 왔죠? 299조. 이걸 먼저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 요거,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자, 요거 빨리 잡읍시다. 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납세 먼저 찾읍시다. 종부세는 누가 내요? 라고 했을 때 납세 먼저 반드시 찾아줘. 별표 세 개. 얘가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여러분 주종별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주종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이 주종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자, 항상 출발점 봅시다.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보유세. 보유세 항상 어느 날 현재 따진다? 6월 1일 현재. 그리고 항상 종부세는 뭐로부터 출발한다? 재산세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러디?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자, 근데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로 가세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별로 합쳐진다? 소유자별이죠. 소유자별.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가세했죠? 주택별입니까? 소유자별입니까?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주택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로는 무조건 뭡니까? 소유자별입니다. 종합합산 과세토지와 별도합산 과세토지는 토지별이었어요? 납세무자별, 소유자별이었어요?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 별도와 종합 뭐야? 토지별이야? 소유자별이야?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합산해서. 그래서 여기 국세도 합산이죠. 소유자별로. 단, 여기는 과세단위 저기 어디야? 국내라는 게 차이점이죠. 국내. 소유자별로 이제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였는데 종부세는 국세니까 어디로 바뀐 단위, 과세된 얘기 어디로 바뀐다? 국내로 바뀌는 거죠. 국내.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출발점 뭐였죠? 재산세 과세표준 출발점 뭐였어? 하루를 못 버티는 거면 하루를 보죠. 재산세 과세표는 네모 곱하기 네모다 해놓고 이때 첫 번째 네모가 뭐였어? 시가편이겠단 말이야. 그런데 재산세는 시가편으로부터 과표가 출발되지만 종부세는 시가편에게 말이 나와 못 나? 못 나와. 왜? 시가편이 뭐 과세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자별로 어디? 국내에 있는 무슨 가격을 구한다 여기는? 공시된 가액이죠. 그거를 뭐 해서? 합해서. 그래서 종부세는 항상 이제 시가편액이라는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와? 공시된 가격이죠. 공시된 가격. 그럼 이때 공시된 가격은 주택은 뭐가 되는 거고? 또. 주택의 공시된 가격은 무슨 가격이야?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했잖아. 토지일 때는 뭐를 공시된 가격으로 알아서? 개별 공시지가. 그걸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전국을 뒤져서 그 합계액을 구하라고.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자? 이거 6억 원 초과자.
종합합산 얼마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원 초과됐죠. 그래서 요거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죠. 요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지되는 금액이다. 그랬죠. 요 구조는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표준액이라든지 또는 시가란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오로지 공시된 가액, 즉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뭐 공동 주택 가격을 소유자별로 따지는 거고 토지는 뭘 갖고 개별 공시 지가를 가지고 따지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종은 얼마예요, 여러분? 6억 5억 초과죠. 근데 별도는 얼마? 80억. 그럼 여러분 별도는 80억을 초과해야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가 80억이면 시가로 환산은 얼마 생각했어요, 여러분? 100억 원 초과하자라고 했죠. 땅값만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별도 합산 과세든 종부세 낸다고. 땅값만 100억을 초과하는 사람이. 그러면 땅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되죠, 건물. 반드시 건물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죠. 종합으로 가니까 반드시 별도는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땅값만 100억 초과고 또 뭐가 있어 위에? 건물이 있잖아. 100억대를 초과하는 소유, 재산 소유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위에 별도 합산 과세에 대한 종부세를 내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랬어? 친약이 지내가끔 부족하다고 인생을 맺기로 했잖아. 인생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별도는 아무나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80억 초과 얘는 가능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냐 종부세를? 80억 초과할 때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는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부세를 가능하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왜? 사업용 토지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종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가? 투기로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주택을 투기 순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 있는 건 작겠다는 얘기죠. 작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부동산 전책에 히든카드는 이제 이거 남았어. 뭐 종부세밖에 안 남았어, 이제. 주택 가격이 그래도 안 다운이 안 되면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 종부세밖에 없다고. 이거 갖고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헌법 개헌안에 슬쩍 뭘 집어넣어서 토지 공개념 다시 끌고 나왔잖아. 택지 소유 상한제 적용하겠다. 이거 옛날에 이미 부과됐다가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없애진 게 바로 택지 소유 상한제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하는 택지 소유 부담금입니다. 그 다시 끌고 오겠다는 얘기야. 예. 지금 뭐 하여튼 강남에 계신 우리 강동구도 이제 포함되는 거지. 4구에. 3구는 아니지만 어디에는 포함돼. 4구에는 강동구 들어오죠. 그잖아. 강남구 서쪽은 송파구 3구고 하나 4구에 들어오는 게 뭐야. 강동구. 되더네요. 강동구. 얼마? 6억, 5억, 얼마? 80억. 자,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요거를 뭐 할 때만이야? 그 뭐에 대해서만? 초과액에 대해서만 때린가? 종부세는 요 과세 기준 금액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때린다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종부세는 6억, 5억, 80억까지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야.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 요 금액을 뭐 하는 순간? 초과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6억, 5억, 80억까지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요걸 뭐 하면? 넘어서면. 이때부터 종부세 과세하는 걸 제가 세법에서 무슨 효과를 했어요, 요거를? 선을 넘어오면 법이 적용되는 게 뭐랬어? 문턱 효과라고 그랬죠? 문지방. 너 문지방 넘어오면 너 도둑놈을 볼 거야? 그런 것처럼. 오빠, 선 넘어오면 도둑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잡으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만 다시 요거 한번 계산해봅시다.
종부세 세액 계산. 아, 작년 여기서 나왔는데 아주 쌍꺼풀 터졌습니다. 작년에 저도 강의할 때 기본 구조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벗어나서 나왔어. 이런 씨. 돌아버린다. 그래서 항상 모든 보유세 출발점, 뭐, 과표에다가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그럼 우리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 종부세 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뭘 빼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났습니다. 작년 하나. 그래서 종부세가 나오면 이걸 그대로 과세한다? 아니, 마지막 항상 모든 보유세는 뭘 따진다? 세부담 상한선 따진다 그랬죠. 역시 작년에 종부세 한 문제가 나왔는데 세 개는, 보기지문 세 개는 우리가 아는 거에서 나왔어. 세 개는. 근데 문제는 아는 세 개에서 답이 없었어. 그리고 모르는 지문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지문이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왔고 이중과세에 대한 실무 절차 규정이 나왔고 또 하나가 요 놈이 나왔어.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어려웠던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도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기본부터 잡시다. 자, 종부세 과세 표준은 항상 누구별로? 소유자별. 예외 있어 없어? 아, 요거 꼭 적어놔. 예외 있어 없어? 없어? 예. 무조건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소유자별입니다. 저 소유자별을 무슨, 응? 예, 부부별 또는 뭐 세대별 이런 말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은 항상 이제 시가표준이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그 대신 뭐가 나와서 공시된 가격이 나왔죠. 그래서 종부세는 항상 출발점이 뭐야? 공시된 가격이야. 재산세는 뭐였어? 시가편액이죠. 근데 사실 토지 시가편액은 뭐였어? 토지 시가편액은 뭐였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편액은 뭐였어?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죠. 그게 시가편액이 되고 그걸 가지고 올라오라는 얘기야. 종부세 오라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된 가격이 재산세 과표의 기초가 되면서 종부세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금액을 과세하는 거니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여기서 뭘 빼라? 과세 기준 금액을 빼야 되죠. 합계액에서. 여기에 바로 일단은 첫 번째 네모죠. 그래서 공시된 가 합계에서 뭘 빼라고요? 과세 기준 금액. 책에 있잖아. 그러면 이때 과세 기준 금액 주택은 얼마라고? 주택은 얼마다고?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이거는 외워야 돼. 6억, 5억, 80억. 모두에면 적어 가라 그랬잖아. 손톱에다가. 여기에다가 또 역시 뭐야? 네모가 나와야죠. 모든 보유세의 과표는 항상 뭐다? 네모 곱하기 네모다. 그랬어. 뒤에 나온 네모라서 뭐랬어? 공정시장 가입비랬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를 토거는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를 토거는 70, 주택은 60. 그런데 종부세는 구분이시 없이 무조건 몇 프로야? 80%죠. 80%. 이게 기본 구조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가격이 공시가 돼요? 공동주택가격이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택 공시 공동주택가를 보니까 얼마 나왔나 봤더니 10억 원으로 공시가 됐대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은 아 공인중개사라서 이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 여러분이 확인해줘야지. 고객이 와서 물어보는데 여러분한테. 참 대단해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에? 10억이라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 10억이면 종부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 10억. 그러면 종부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 과세 표준 금액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 출전이 뭘 물어본지 꼭 좀 확인한 습관 들이시 바랍니다. 제가 뭘 물었어요, 지금? 10억일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럼 얼마를 대답해야 돼? 응? 제가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어. 얼마일 때? 10억일 때 과표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럼 구조로 가. 얼마 대답해야 돼? 허참네. 얼마로 골라야 돼? 과세표준 금액을? 그 3억 2천을 골라야지. 3억 2천을. 아, 이 집에 갈란다 나. 어려운 거 아니야. 자, 10 빼기 6에 0.8 곱하라고. 뭘 계속 빼먹고 있잖아 이거를. 계속 제가 그래서 계속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는 건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종부세 10억입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러면 10억에서 얼마 빼라고? 그리고 80%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걸 안 곱하냐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뭐라서 제가 계속 네모 곱하기 네모입니다. 재산세도 재산세 과표는 네모 곱하기 네모입니다. 그랬어. 다만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첫 번째 나오고 공정시장가표준이지만 종부세는 공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뭐가 나오고 공시된가의 합계에 나와서 뭘 빼라? 과세기준금액. 왜 빼? 초과금액만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결론 10억일 때 공시가 10억이면 10억에서 얼마 빼고 여러분? 6억을 뺀 얼마? 4억. 요게 6억 원을 뭐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여기다가 한 번 더 공정시장가표를 곱해서 얼마? 3억 2천만 원인가요? 4832. 맞나요? 그러면 공정시장가표는 과표를 올리는 역할이야? 낮추는 역할이야? 그렇죠. 얘는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요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요걸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겠다는 얘기야. 종부세 건드리면 법률 개정 없이 건드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요거야. 공정시장가격 올리면 돼. 아니면 정부가 공시가격 올려버리거나 시가로. 공시되는 가격이 시가에 100%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지금. 얼마야 과표? 3억 2천만 원.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라? 세율. 이때 종부세는 무슨 세밖에 없다? 누진세밖에 없다 그랬죠. 누진세밖에. 이게 또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재산세, 아니, 종부세는 무슨 세밖에 없다? 누진세밖에 없다. 다만 주택일 때는 0.5%부터 출발해갖고 주택일 때는 0.5%부터 출발해갖고 몇 프로까지 최고가? 몇 프로까지야 최고 세율이? 2%. 자, 그 다음에 종합일 때는 몇 프로 출발해갖고 0.75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 2%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아, 여긴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여기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거고, 여기는 몇 단계? 3단계죠. 근데, 자, 별도 보세요, 별도. 별도는 제일 낮은 게 몇 프로고? 0.5. 제일 높은 게 0.7이잖아, 0.7. 그러면 주종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너희들은 최고세율 몇 프로? 2%까지 가는 거죠. 근데 별도는 높아도 몇 프로야? 0.7이죠. 그러니까 별도는 가냐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안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면? 과표에다 실급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이 나오면. 여기서 반드시 뭐부터 빼라? 이중과세부터 먼저 빼라. 이게 절대 안 찢어져.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출세기라면 여기서 무조건 이중과세부터 빼야 돼. 자, 이중과세 우리가 그림을 계속 설명했죠. 자, 그래서 이중과세는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랬죠, 여러분? 재산세는 무슨 뭘 빼는가? 이중과세는 뭘 빼는가? 재산세. 어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금액이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고요?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고요. 근데 작년에 여기까지 제가 했죠. 자,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금액에 대한 재산세냐? 요걸 저는 여러분한테 강조했어요. 저는 여기를 강조했는데 시험은 이걸 물어보지 않고 더 어렵게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산출세 뭘 빼고 나면 이중과세를 빼면 여기다 이제 마지막 뭘 따진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 세부담 상한선 항상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다? 당해년도 세액과 뭐를 전년도 세액을 비교하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당해년도 세액은 직전년도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이때 재산세에서 상한선 원칙 몇 프로였어? 150. 단 주택은 105, 110, 130. 그런데 종부세는 예외 없이 무조건 150.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150%를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는 금액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그러니까 여기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작년에 강의할 때도 이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합부동산세만 가지고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서 따진다는 거?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세부담 상한선을 따집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렸어요. 작년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 작년에 이게 기본 강의였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다.